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다를 떨고 와서 기분이 너무나 좋은 가루씨랍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밤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찐밥 요리를 소개할 거예요. 제가 이번에 올 가을 목표는 밤을 맛있게 찌는 법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끝에 정말 탄생한 특급 비법이랍니다.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. Follow me. 일단 혹시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짝 스르르 스르르 해준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 주세요. 이렇게 부어지면 속살은 익지 않고 겉껍질이 부드러워져서 칼집 내기가 좋더라고요. 이 정도 해서 10분 내지 20분. 자, 10분만 기다려 주세요. Just a moment.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. 여기다 십자를 내도 해보고, 여기다 칼집을 내봤거든요. 이게 더 훨씬 더잘 까지더라고요. 전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. 손 베일지 모르니까 장갑 끼고 하셔요.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. 자, 자기 편한 대로 하세요. 칼집을 슝슝슝슝. 힘이 없으면 돌려서 맞다듬으면 되겠죠?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보이나요? 상당히 많이 한 5cm 정도. 더또 해볼게요. 하나. 여담 하나 해드릴까요? 제가 항상 가을 되면 애들 건강 책임이라고 이 밤을 까서 주거든요. 이게 제가 안 주면 또안 까먹어요. 요새 애들은. 그래서 제가 통밤으로 까서 주는데 너무 어깨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포기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찌니까 그냥 술술술 마법 같아요.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. 늙을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. 내가 이 나이에 밤 까는 법을 또 열심히 터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? 자, 음식도 요새는 이제 과학입니다. 이제 다 깠어요. 아, 그래도 조금만 했어도 힘드네요. 더 많이 했으면 아마 어깨가 작살났을 듯. 이걸로 저는 충분해요. 너무 많이 해서 어깨에 무리 안 가게 조심, 조심. 한번 찌러 갈까요? 갑시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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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슝슝슝슝. 밥솥에 밥을 넣고, 물은 딱 200ml만. 이것만 넣고 쪄야 돼요. 제가 더 많이도 해보고 적게도 해봤더니 맛이 달라요. 너무 적게 넣었더니 완전히 밤에 입에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좀 퍽퍽하더라고요. 이거 너무 또 물을 더 많이 넣으니까 밤이 물을 흡수해서 또 수분기가 있어서 별로였어서 저는 딱이 정도면 된답니다. 만능 찜에서 눌러주세요. 20분. 이걸로 다 됐습니다. 이제 우리 기다려 보기만 하면 되겠죠? 저는 좋아하는 커피 타임. 어때요? 물이 거의 없이 딱 맞게 쪄졌어요. 그리고 밤이 빵긋빵긋한 거 보이시죠? 살짝 벌어진 거 보이시죠? 이제 얼마나 잘 쪄졌는지, 얼마나 잘 까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와, 벌써 보인. 이걸 해볼까요? 이거 뭐 금방 까겠는데요? 정말 잘 까지죠? 손으로 했는데도 그냥 까지는 거 있죠? 안에는 또 얼마나 보슬보슬 맛있게요. 정말 대박이죠? 오, 자꾸 까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네요. 우리 집 식구들은 또 이렇게 까서 한 입에 뻥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다들 게으른다는 게 아주 단점이죠. 키우기 힘들어요. 입맛이 까다로워요.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잘 까서 세팅하러 가볼게요. 이거 너무 잘 까죠? 짜잔! 찐밤이 모두 까졌어요. 정말 먹음직스럽죠? 이거 하나씩 집어서 쏙쏙 넣으면 얼마나 보슬보슬한지 진짜 꿀맛은 바로 이거예요. 그러면 고생 제가 했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죠.
여러분도 이 찐밤 쉽게 까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